야, 상담 많이 나왔네. 너굴 20바트니까, 요거는 이제 몸통 30바트. 치킨 한 마리 그러면 880바트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골라서 이렇게 막 담으면 되네, 이렇게. 저도 한번 담아볼까요? 일단 먼저 담는 거 보고. 오늘은 맥주 한 잔에다가, 맥주 한 잔에다가 그냥 닭고기에 치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배불리 먹는 걸로 해서 닭다리랑 그럼 맥주 한 잔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랑 요거 한 개 그리고 요거 한 개 요거 좀 튀김도 있네. 뭔가 땡기는데? 먹어가야 되니까 요건 좀 됐고 닭다리 튼실한 걸로 요거 적당히 요거 해서 요거 한 개랑 오케이. 상못 타오라이. 이렇게 해서 60바트가 안 되네. 잠깐 얼마 받았지나? 대박. 이래서 70바트를 했더니 지금 거의 뭐 후닥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맥주 한 캔 사가지고 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가기. 여기 말고도 굽는 데가 많구나. 여기서는 직화로 그냥 구워서 먹는데. 다음 여기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닭고기는 획득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실 맥주 한 개 딱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아지도 세븐일레븐에 에어컨 맛을 좀 받는 녀석인가봐요. 일단 세븐일레븐 좋았으니까 여기서 맥주 하나 찾아가지고 이 과자가 좀 비싸. 1200원. 여기는 콜라 되게 싼데 콜라 이게 1.5 2리터 짜리가 1600원. 맥주를 한번 찾아볼까요? 맥주를 보면 여러 가지 맥주가 있는데 레오가 101바트. 여기 53바트 짜리도 있네. 싱어가 이 싱어 하나짜리가 아니라 네 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스노우이라는 게 있고 창맥주가 53바트. 두 캔 하면 99바트. 할인되네요. 저는 두 개 먹을 일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창맥주를 안 마셔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맥주 하나 구입해서 갑니다. 맥주 확보해서 나오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과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딱 가면 딱일 것 같아요. 여기는 할인하고 있어. 과일 하나 딱 사가요. 작은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작은 거. 멜론? 멜론? 칸달로. 멜론? 칸달로. 칸달로?
버금탁. 오늘 과일도 준비를 했고. 자, 오늘은 과일하고 닭고기랑, 치맥이죠? 닭고기 해가지고 딱 해서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벌써 치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줄로 서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야? 60바트, 53바트, 그러니까 113바트에다가, 113바트에 15바트, 128바트, 약 한 5,000원 정도에,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저녁 식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또 행복 아닐까요? 이게 5,000원의 행복? 오늘 저녁으로 공세현 녀석들입니다. 맥주 한 캔. 이제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가져왔고, 요거는 과일인데 15바트 할인하더라고. 이거 먹고 간식으로 디저트로 먹으려고 가져왔고, 오늘 메인 메뉴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야, 치킨. 요 부위마다 여러가지 부위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있고 요 다른 튀김도 있고, 그리고 요렇게 고추튀김, 그리고 닭다리 두 개까지. 짜잔. 와, 푸짐하죠. 이거 작지가 않아요. 이거 한 상 가득 이렇게 해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아, 일단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 선풍기 틀어놨는데 선풍기 바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닭다리부터 한번, 해심의 닭다리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이야. 간이 딱 됐네, 딱 됐어. 맥주다 같이. 이야. 와, 참맥 맛있네. 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치맥이지. 야, 라거가 맛있어요. 우리 그 물맛 아니라.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네. 겉바속촉이야, 겉바속촉. 우리 일반 치킨보다 훨씬 촉촉하네. 이거 하나가 20바트, 20바트. 자기 하나에 800원. 팔참들 단백질 보충할 때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맛있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우리 한강공원처럼 이렇게 벤치 같은 데 있으면, 야, 그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야, 이건 바삭하면 완전. 이건 진짜 겉바빠빠빠속촉이야.
아까 전에 좀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 좀 시키고 나가서 이제 밥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운동 조금 하니까 배가 나온 거 같구만. 저 생각했는데, 저 맛있는 닭꼬치집 있으니까 거기서 먹는 거야. 아, 맛있네. 490ml네, 미리리터. 탕맥주가, 알콜 도수가 어떻게 되는가? 아, 여기 있네. 4.8%. 야, 이게 더우니까 여기 물방울이 금방금방 맺히네, 여기가. 와.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닭다리 한 개 먹고 요걸 꼬치 하나 먹었는데 벌써 좀 배부른 것 같아요. 든든하다는 느낌? 이건 뭐지? 꼬치가 있는데 그거 익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10바트 팔더라. 400원이겠다. 그냥 길쭉한 건데, 조각이 아닌데.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한, 얼마 줘야 되지? 계산이 안 되네. 우리 닭다리 이렇게 파는 데가 있나? 우리 꼬치, 닭 꼬치 팔아도 싼 게 한 1,500원, 2,000원 막 이렇게 팔지 않나요? 근데 이거 한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인데? 진짜 죽으네. 야, 어쩌면 이거 못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음에 먹을지는 이거 한 닭다리를 하나 빼던가 튀김 이런 걸 빼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닭다리 한 개하고 꼬치 하나 먹었는데도 배부를 정도니까. 야, 그럼 평소 밥 먹을 때 이거 닭고기 덮밥 먹을 때 나오는 고기는 엄청난 게 적은 양이라는 거잖아요. 와, 진짜 불만이야. 오랜만에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트림이 많이 나오네요. 야, 이거 아이들 여기서 먹으면. 근데 위생은 아무래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좀 이게 속이 좀 뭐라고 기유가 약한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은 좀 고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그러지. 금세 들어가네, 금세 들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이거 먹으면, 야, 금방 먹으니까, 야, 내가 많이 먹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절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양이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 치킨이 보니까. 아, 이거는 고추튀김인데, 이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 아, 확실히 고추는 고추 맛인데, 아니 뭐가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고기가 크다고? 고기네. 근데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안에가. 야, 고추치킨 먹을 때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고추치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가 고기라서 덜 익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고추에 매콤한 맛이 있어서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아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오늘 사온 지금 다 먹었네. 야, 진짜 이제 만족. 대만족. 맛도 맛이지만 양도 해주고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 착하니까 와 진짜 아. 자 이제 먹었으니까 다음은 디저트. 자 멜론 짜잔. 그거 좀 아까 매운 거 먹고 나서 이제 고추튀김이 약간 맵거든요. 지금 과일이 달콤하고 시원하니까 입도 달래주고 속도 달래주고. 그리고 지금 먹은 게 다 고기니까 이제 식이섬유도 보충해줄 겸 이제 디저트 제대로네요. 와우. 오늘은 정말 메뉴 선택과 과일 살이 이거 부드럽고 달콤하네요. 잘 오른 것 같아요, 이거 딱. 근데 체감이 이게 50바트가 넘거든요, 이 맥주가. 근데 이게 보통 한 끼 식사 값과 비슷하니까 이제 술 한잔하고 이제 밥 한 끼랑 똑같다. 아, 이런 느낌 들으면 조금. 좀 괴리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술이 밥값보다 비쌀 수 있을까? 물론 뭐 고급 술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일반 국민 술인데 창인 창비어인데 내추럴 인그리디언트. 아 내추럴이라서 그런가? 아, 여기 보면, 지금 영어라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데, 여기. 근데 이제 태국어인데, 이게 창이란 뜻이거든요? 아, 물론 이제 뭐 표기법이 조금 이게 읽기 어렵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창이라는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문자가 합쳐져가지고 창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이제 받침까지 있는 거죠, 여기. 이게 앙, 응, 응아, 응우라는 발음인데. 아, 어려워, 어려워. 아, 태국어를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태국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영어를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음을 알아듣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치앙마이다 보니까 치앙마이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뒤뚫기도 좀 그렇고. 물론 여기 살 사람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이제 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맥주 먹고 오랜만에 마셔서 아마 일찍 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맥주하고 치맥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